네,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이천시 의회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이천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안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권한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절의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이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수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0시 여성 청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시립 추모의집 자연장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 육성 업무 및 시설관리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서희문화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 자동차 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미취업 청년이 어학 및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이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동 자연마을의 공동주택의 신축 및 입주로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반 조정을 통해 해당 공동주택을 기존 자연마을과 분리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행정기구이 정원조례 1부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이전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지도직 비율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여 조직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수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 수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0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0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위생용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0립 추모해지 자연장치 관리운영 상호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입니다. 2022년 12월 2010립 자연장치 2022년 1월 2010립 추모해지 상호의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어 2023년 7월 5일에 제정된 2010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체결해야 하므로 재계약 추진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0 청소년 육성 업무 및 시설 관리 우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분야는 2016년 6월 2010 청소년 재단과 위수탁 재계약 체결 시 종료일을 정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어 2023년 7월 5일 제정된 2010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5년 이내로 체결해야 하므로 재계약 추진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희문화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서희선생 선양사업을 2010 목천 서희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유사중법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 자동차 목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은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2000 자동차 목장의 향후 관람용 유료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생활소음 진동 및 비상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 여객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번호판 교부서 관리 운영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웅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웅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생활소음 진동 및 비상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상먼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의 사전 사업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등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역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속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반 행위 신고를 통해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정한 운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기업 투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의 기업의 관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 기준 적용 제외 사항을 우리시 운영 현황 및 특성에 맞게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설계시공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본업한 교육소 관리 운영 사무의 공동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원조리안은 2022년 6월 이천시 본업한 교육소 사무의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어 2023년 7월 5일자로 제정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5년 이내로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부합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재계약 추진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 신설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외의 기타 사항은 심사 보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은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해 일부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은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준하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개 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에서 수입과 지출이 변경되어 전체기금 운용계획에 변동이 발생한 사안이며 기금 고유의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되었기에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439억 65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9%인 1,576억 6,16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교통 및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을 증액하여 사업기반 시설 확충과 복지 향상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개수 조정 과정을 통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박노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몇몇 시민분들의 우려와 걱정이 되는 예산도 함께 통과는 되었지만 저희 여기 있는 9분의 시의원님들이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특혜 수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됐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